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호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독개미입니다.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이 개미의 종류는 90여 종으로 대부분 호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이 개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류에 속하며 가장 위험한 개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. 마치 날카로운 톱날을 연상시키게 하는 긴 턱과 개미 중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큰 눈은 이들의 특징입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개미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들만의 무기는 바로 강력한 독침입니다. 이 불독개미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. 일꾼개미 몇 마리가 열심히 입구 주변을 정리하고 있네요. 입구 안쪽으로는 호기심과 경계로 가득 찬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개미들도 보이는군요.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지 두 마리가 열심히 논쟁을 하듯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불독개미는 개미 각각의 개성이 유독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불독개미를 관찰하며 알게 된 몇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는 이들의 집은 주로 큰 나무 주변, 특히 2, 3m 내외에서 발견되었는데요. 유독 뜨거운 호주의 햇볕을 피하고 적당한 온도를 좋아해서는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았습니다. 그런데 유독 이 개미 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 작고 빠른 움직임의 개미는 바로 흰발마디 개미 한 종류입니다. 무슨 일인지 흰발마디 개미들이 불독개미 집 위로 긴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. 이상함을 알아챈 불독개미 몇 마리가 나와서 흰발마디 개미들과 맞서 봅니다. 하지만 그 많은 숫자와 빠른 움직임을 못당해내는지 나무 위로 몸을 피한 채 공격해 봅니다. 결국 불독개미들은 포기한 채 입구 안으로 들어가 이들이 지나가길 숨죽이고 기다립니다. 오늘 불독개미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고기개미로 잘 알려진 이 개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